히오스에 이런 영웅이 들어온다면?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. 안녕하십니까 영웅들이여. 시공의 폭풍의 새로운 영웅인 맥스크가 참전합니다. 저번엔 내 손으로 널 죽이지 못했지 맥스크. 하! 이번에도 그럴 거다 반역자. 시공의 폭풍의 맥스크는 원거리 전문가입니다. 젤라가 유물을 들고 다니며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. 이건 칼날 영웅도 쫑낼 수 있지. 맥스크의 Q는 집중 방출입니다. 유물에서 나오는 광선을 순간적으로 대상을 향해 집중 발사하여 피해를 줍니다. 내 은신 요원보단 실력이 덜하구만. W는 유물 과부하입니다. 맥스크는 유물의 과부하를 걸어 유물의 공격 속도를 3초 동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맥스크의 E는 유물 설치 해체입니다. 유물을 설치하면 공격력이 더 강해지지만 무적 상태가 해제되며 유물 설치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조심하세요. 이봐! 자네보단 공통점이 많다니까 칼 좀 내려놔봐! 이번엔 맹스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궁극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맹스크의 1번 궁은 맹스크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사이오닉 방출기입니다. 이거 기억나나 캐리건? 시공의 폭풍이 친절히 가져와 주셨더군. 사이오닉 방출기는 생존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저글링 8마리, 바퀴 4마리, 히드라 리스크 2마리, 울트라 리스크 1마리를 소환합니다. 방출기는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방출기를 파괴하세요. 소환된 저그들은 공격로를 따라 공격합니다. 아군 돌격병들과 함께 저그를 저지하십시오. 두 번째 궁극기는 보험입니다. 맹스크는 자신의 유물의 힘을 한순간 폭발시켜 주변에 있는 적들을 잠깐 동안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. 내가 너희와 싸우면서 아무런 보험도 안 들여다 쓸 것 같나? 인생의 황금기를 거짓과 타락으로 검게 칠한 맹스크는 이제 당신과 팀을 위해 싸웁니다. 거짓 없이요. 응? 시공의 폭풍에 새로이 참전하는 맹스크를 만나보십시오. 그럼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. 영웅들이여!